매년 3월의 네 번째 금요일은 서해 수호의 날입니다. 연평도에서 해군으로 근무했던 저에게는 물론이고 대한민국의 수많은 국민들에게 이날은 참 가슴 먹먹한 날이 아닐 수 없습니다. 2016년부터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이날은 서해 근처에서 발생한 사건들, 즉 북한의 계획적인 도발로 인해서 희생되었던 전사자들을 기리고 또 국가 안보에 대한 결의를 다지는 날입니다. 서해는 지리적으로 전략적으로 아주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950년 6.25 남침 이후로 북한은 대남 도발을 자행할 때 대부분을 이 서해를 선택했습니다. 2002년 6월 월드컵 열기가 한창일 당시였습니다. 북한은 이때 연평 서방에서 경비정을 이용해서 불법적으로 NLL을 침범하였고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기습적으로 선제 사격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도발로 인해서 참수리 357호정에 탑승 중이던 정장 고 윤영하 소령을 포함해서 6명의 장병이 전사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부장으로서 참전했던 이희환 소령의 설명을 들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처럼 이 도발은 북한의 준비되었고 계획적인 도발이었습니다. 또 2010년 3월 26일에는 서해 백령도 근해에서 초계 임무를 수행하던 천안함이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인해서 폭침당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도발로 인해서 천안함 승조원 46명이 전사하였고, 또 이후에 수색작업을 펼치던 한주호 준위까지 순직하고 말았습니다. 사건 이후에 민군 합동조사단이 결성되었고, 국내 전문가들은 물론이고 해외에서, 즉 미국과 호주와 또 영국과 스웨덴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서 이 천안함의 침몰의 원인을 북한의 어뢰 공격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천안함과 관련해서는 아직도 음모론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군의 발표에 따르면 천안함 침몰 해역에는 암초가 없고 또 좌초 시에 발생할 수 있는 즉 배가 찢어지는 형태도 외부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암초에 걸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천안함의 최하단부에 위치한 소나돔과 프로펠러도 멀쩡하게 인양되었습니다. 또한 함체의 손상 부위 역시 암초에 부딪혔다는 것으로는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위쪽으로 크게 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뢰로 인해 발생한 충격파와 버블 효과로 인해 침몰했다는 결정적 증거입니다. 또한 합동조사단의 실험은 당시의 상황과 매우 유사하게 진행되었으나 다른 학자들의 실험은 그렇지 못했으므로 다른 결과가 도출된 것입니다. 또한 같은 해 11월 23일에는 대한민국 해병대의 해상 사격 훈련을 빌미로 하여서 북한이 연평도에 포격을 가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도발로 인해서 해병대원 2명이 전사하였고 민간인 2명까지 희생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북한의 이러한 불법적이고 잔인한 도발에도 불구하고 지도자들의 인식은 참으로 심각합니다. 국방부 장관은 이 도발들에 대해서 불미스러운 남북 간의 충돌이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또 북한의 사과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여론에 대해서는 일부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또 현재 통일부 장관으로 지명된 사람도 이러한 도발들이 우발적인 충돌이었을 뿐 북한의 계획적인 도발이 아니라고 말하는 뉘앙스를 풍기기도 했습니다.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도발, 그리고 2015년에 발생했던 DMZ 지뢰 도발 사건까지 이 모든 도발을 주도했던 자가 바로 북한의 김영철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김영철이 주도했던 도발 때문에 발생한 사상자가 71명에 이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좌익 정권은 작년 열렸던 평창 동계올림픽에 이자를 초대하였습니다. 이 김영철이 방한해가지고는 남한에서는 자신을 이 도발들의 주동자로 생각하느냐라고 물으면서 마치 유가족들을 조롱하는 듯한 발언까지 했습니다. 더욱이 심각한 것은 정치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었다고 하는 기독교인들과 교회들까지도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 중에도 김정은이 오면 대승적 차원에서 환영하고 포용해야 한다. 또 대북 제재를 해제하고 경제적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 선전용 교회를 더 지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어야 한다.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결코 무분별한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결코 악인을 용납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들은 시편 4절에 기록된 것처럼 교만하고 불의를 행하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들의 모든 사상에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시대 유다왕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미워했던 북쪽 이스라엘 왕과 타협했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가하니이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서 진노하심이
왕에게 이 말이다 라고 선지자를 보내어 책망하신 것입니다. 또한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한 용에게서 권세를 받은 짐승이 바로 공산정권을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이 공산정권과 싸워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북한의 불법적인 도발로 인해서 수많은 장병들이 목숨을 잃었고 또 생존자들과 유가족들의 가슴에도 씻을 수 없는 상처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공산정권 아래에서 예수님을 믿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수많은 생명들이 목숨을 잃고 있고 또 수만 명의 사람들이 수용소에 갇혀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누구와 싸워야 될 것인지, 어떠한 싸움을 싸워야 될 것인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의 마지막 싸움은 무신론 공산정권과의 싸움입니다. 시편 79편 10절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열방으로 저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주의 종들의 피 흘림 당한 보수를 우리 목전에 열방 중에 알리소서.